개를 해야 똑같이 향을 몰라봐. 아 이거. 네네. 그럼 이렇게 주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시장에 가면 구독자 여러분, 딸내미 아들내미입니다. 오늘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도 저희랑 함께 재미있는 시장가들이 함께 하시죠. 함께 보시죠. 오늘 와, 최고로 추운 날이라고 하거든요. 연어. 그래, 연어. 킹크랩도 보이고요. 대구. 생대구네. 생대구. 와, 킹크랩을 사면은 바로 쪄주시네요. 쪄주시는 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가게에서 직접 쪄주시는 것 같아요. 오, 킹크랩 나와 있다. 자, 여기는 경매구역이에요. 오, 넓다. 자, 여기는 안에 있는 현암 수산. 자연한 광어, 대방어, 연어, 우럭들한 거 만 원. 이게 만 원이에요? 네. 우와. 이렇게 되는 뭐 밖에는 뭐 얼어 추워서. 네. 이게 방어예요? 뭐가 대방어. 방어예요? 이게 대방어. 아, 대방어. 우럭하고 연어하고 광어하고. 와, 이렇게 한 접시가 만 원이요? 이렇게 밖에 되는 뭐 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어서. 오늘 너무 추워서. 이것도 방어?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연어, 대방어, 우럭들하고. 자, 이거 큰 거. 와, 이게 2만 원이고. 2만 원. 자, 요거는 만 원인데. 만 오천 원인데 만 원. 만 오천 원인데 만 원. 초장 서비스. 서비스. 이야, 좋다. 사장님, 그럼 저희 이렇게 주세요. 두 개만?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주세요. 2만 원짜리 저 두 개를 해요. 똑같이 향을 골라면. 이거. 광어, 참돔, 대방어, 우럭들한 거. 네. 오, 네네. 4만 원. 네. 포장을 이렇게 따로따로 줄게, 내가 준비해 보더라고. 네네. 그럼 이렇게 주세요, 사장님. 아, 정말 참돔 좋아. 그러니까 참돔 좋아하니까 참돔 비싸. 네, 참돔 비싸죠. 바로 잡아서 하는 거예요, 사장님. 참돔하고 광어 같아요. 이건 뭐지? 야, 이렇게 와, 싱싱해요. 이거는 품질하시는데. 독 튀어버린다니까 밖에 되네. 다들 추운데 고생하세요. 고맙습니다. 우와, 이게 대구는 이거 얼마야, 대구? 7만원, 8만원 나와요. 와, 진짜 크다, 이거. 엄청 크다. 생대구, 와, 엄청 크다. 이거는 곤이에요. 곤이 맨날. 아, 곤이 들었네. 이야. 산낙지는 3마리에 만원. 아, 크다. 참숭어, 보리숭어도 나와 있고, 우럭과 도다리, 농어, 방어랑 능성어, 도미, 방어. 오늘 날이 엄청 춥거든요. 땅이 다 얼었어요. 와, 근데 이렇게 다 완전 냉동식이에요. 완전히. 와, 와, 말른 생선. 오, 이거 이런 거 좋다. 말른 생선. 야, 아, 열 마리에 2만 원. 아, 장어도 이거 말린 거예요? 손질해서? 오, 지금 뭐 날씨가 냉동실이에요. 오, 이런 선물 세트는 괜찮다. 선물 세트 이거 5만원? 오, 선물하기 좋겠다. 이런 거. 오, 이거는 진짜 보리물인데. 오, 보리에다 이렇게 잠겨져 있네. 아, 이제 김장철 끝나고 나니까 조금 한산한 느낌이네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이게 뭐예요? 키로예요? 응. 요거는 2만원. 아, 육젓 2만원. 요거는 3만원. 이거 2만원. 요걸로 하던데요. 요건 13,000원. 야, 목포산 이거는 5만원? 5만원짜리. 목포산 육젓은 5만원인데, 아, 색깔이 다르네. 속이 더 덜 끈 건 6만원. 자, 오늘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수산 코너 나와봤는데요. 아, 11시쯤 오니까 좀 폐장 분위기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쪽에 있는 코너에서는, 아, 이제 오후부터는 여기서 이제 활기차는 수산 나들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는 한번 좀 일찍 나와서 사장님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순대수산에서 사온 가리비하고 흰다리 새우 한번 떠보겠습니다.
광어, 산돔, 대방어, 우럭들한테. 지금 방어철이잖아요.